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제품이 그 섀도우 제품입니다. 언더아머 섀도우 제품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구화 제조 기술 뭐 이런 걸로 보면 거의 뭐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슈즈 자체가 그 축구화로서의 아니면 특히 스피드 스타일러의 계열의 축구화 뭐 이런 걸 가정을 했을 때 신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어퍼 전족부 쪽의 어퍼 이 부분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움직여 보면 이제 그 보통의 니트 류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 뭐 비슷한 특성을 보이긴 하는데 그 약간 고무 러버화 러블라이저화 되어 있는 니트 그런 성격 느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트에다가 TPU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한다 하는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발볼이 얼마나 타이트하냐. 지금 제가 이제 신고 있는데 이 제품의 사이드 홀드성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었죠. 니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짙게 보이는 부분이 메쉬, 그 다음 인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짙게 보이는 부분이 메쉬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니트의 그 홀드 부족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꿔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테이가 지금 이쪽에 그 러버가 실제로 이렇게 PU 러버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발끝 앞쪽에도 지금 그 아이스테이가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끈을 당기게 되면 여기 힘이 받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일반 니트로 해놓게 되면 이거 찢어지겠죠. 강한 힘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신고 있으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니트 어퍼들은 가운데에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발의 전체적인 그 핏감을 결정하는데 그 좌우를 하죠. 요 상태에서 발을 요렇게 움직여 보면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 발가락이 꼬물꼬물하죠. 꼬물꼬물하게 움직이는데 요 부분 발등 쪽 부분 이쪽 부분은 확실히 홀드감이 있어요. 홀드감이 있는데 그 홀드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퍼 전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고무 탄성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잡혀 있긴 하지만 이쪽 부분들이 지금 고무 러버처럼 이렇게 러브라이즈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어퍼 저 앞쪽에 또 그 뭐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카본 아웃솔이잖아요. 이 카본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딱딱할 것이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움직여보면 이 아웃솔의 카본이 물론 뭐 말랑말랑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카본이 채용이 되어 있는 게 맞나 하는 정도로 엄청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 제품의 그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비틀려보면 엄청 단단하게 카본에서 이게 아예 이 굴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해보면 이 굴곡성 같은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면 발가락 끝, 다시 말하면 이 발가락 끝과 그 다음에 발가락의 마디 그 발에서 시작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걸 탄성을 누르겠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많고 발도 불편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이 카본을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 됐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이제 최근에 이 슈즈의 기본적인 패턴 디자인의 트렌드가 F0이나 그런 것처럼 쿠셔닝 장치를 집어넣는 거, 카본을 집어넣거나. 근데 이제 축구의 카본은 이미 실패한 거니까 거기에 그 줌웨어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리액트 에너지를 활용한다, 탄성 에너지를 활용한다, 뭐 리스폰스 에너지를 활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그 축구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은 카본 그 자체가 엄청 두텁고 단단한 게 아니라 비교적 유연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솔 자체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신고 있는 경우에 시간이 촬영을 지금 한 5분째 하고 있지만 끈을 묶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름이 발생하진 않았다 하는 거는 아디다스 계열 제품, 이전에 X 제품도 크레이지 패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좋다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신을 수 있다 하는 점이죠. 물론 아마 이 상태로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저림이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신은 상태에서 저림이 어느 쪽에서 느껴지냐 하면 요 뒤축, 요 뒤쪽, 요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 부분들은 지금 혈관이 지나가는 쪽으로 이 약간의 저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한 힘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면 힘이 가해지면서 여기가 더 타이트한 느낌들이 들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저림이 빨리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현재 이 상태로는 그래도 다른 제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신고 운동은 해볼만 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어퍼 쪽도 이렇게 만져보면 길이감이 크게 길진 않아요. 255에서. 그러니까 이런 제품 치고 길이감을 잘 맞출 수 있는 축구화가 흔치 않은데, 일단 길이가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볼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이쪽 부분들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하는 경향만 있으면 사실 신기 좋죠. 이제 이런 축구화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힐컵인데요. 힐컵이 힐이 얼마나 다 잡아주고냐 하는 건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힐 쪽에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잡아주는 데서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또 오히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물집이 생길 것 같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뻣뻣한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 경기를 하고 그다음 사용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어쨌거나 지금 제가 리뷰를 하면서 우려했던 발볼의 타이트, 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냐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다 하는 점이에요. 다른 제품들 어떤 거는 너무 타이트하면 리뷰하는 중에 5분을 못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촬영 시간상으로 이미 5분은 훨씬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카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제품 리뷰할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웃솔 바닥에 여기 지금 인솔도 비교적 도톰하게 되어 있고, 인솔도 비교적 도톰하게 되어 있고, 미드솔 보드 쪽에도 얇은 이 뭐라 그러죠? 쿠션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크게 발바닥에 그 카본의 단단함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그 중중부 쪽에서부터 저림이 싹 밀려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하게 한 5분, 지금 촬영 시간이 한 8분 정도 지나는데 요 시간은 비교적 잘 버틴다고 보는데,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용 시간이 1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일부 저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상은. 그거는 이제 요 정도에서 발볼이 좁고 저림이 오는 신발들은 결국 강한 힘이 가해질수록 저림의 정도가 빨리 오거든요. 빨리 오고 극심하게 오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8분, 9분 지나면서부터는 이 전족부 쪽에 지금 이 그 중족부 헤드 부분 양쪽을 기반으로 해서 저림이 밀려와요. 발볼만 조금 맞다. 이 제품에 저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발볼이다. 그리고 힐 쪽에 그 이 힐이 뒤쪽에 이 안착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 제품에 대한 불만이 없다. 그리고 천연잔디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제품을. 근데 카본의 탄성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우리가 카본에 대한 우려
단단함에 대한 우려. 지금 보시다시피 카본을 쓰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유연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이키는 뭐 이런 게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카본을 쓰고 있으면서 이 정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아웃솔이 유연하다. 물론 이제 쉔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쉔크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착지에서 안정성 같은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고 어프 자체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현역 선수들, 소년단체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하는 선수들은 이 제품이 나이키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나이키의 베이퍼나 그 다음에 푸마의 울트라나 또 아디다스의 그 F50 이런 제품들과 비교 대상일 텐데 그런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신어봐도 좋을 정도의 착화감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 한 가지의 걸림돌은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 발볼입니다. 발볼의 텐션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저림이 오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 발볼이 좀 슬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 아이스테이 부분, 이런 있는 부분, 고무 부분 이런 것들도 위에서 눌러서 얹혀지는 느낌이고 실제로 신발의 내구성을 지탱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고무 부분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까. 위치상으로 인사이드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것이고 고무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예측인데 물론 기능적으로 이게 크게 작용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떼냈으면 어땠을까? 이걸 만약에 이 그 아이스테이를 떼내게 되면 물론 신발끈을 뭐 다른 식으로 어떤지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장치에 추가로 이걸 제거를 했었으면 오히려 조금 발볼이 넓어져서 편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딱 신으면 여기 약간 눌러진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와 그 다음에 엑스모 메시인가요? 엑소 메시인가 하는 부분과 이 아이스테이가 눌러주기 때문에 이 중족부 쪽에서 홀드 이거는 상당하게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지금 신발을 딱 잡고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꿈치 홀드감이 여기에 그 저 뭐라 그럴까 묻힌다고 할까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의 완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까만색으로 하나 그냥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신발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신발인 건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뭐 프로 선수들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프로 선수 아니면 현역 선수들 천연한데서 운동한 선수들한테는 한번 사용을 해보라 할 정도로 물론 요즘 우리나라 천연한 자체가 워낙 좋지는 않아서 이게 FG, SG 뭐 이런 구분을 따라서 잔대가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아웃솔 플레이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잔대 상태가 이 지면이 불규칙할수록 그라운드 착지에서 해서 안정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비교적 이제 날카로운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졌을 때 그 이 블레이드 타입이 유리할 것이냐 과연 그 지면과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라운드 스터드가 그 경우에 더 잘 박혀서 오히려 안정적일 것이냐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 하여간 뭐 선수다 하면 이런 제품들을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